안녕하세요. 오늘 상금 판매 안내입니다. 근데 자연산 민어입니다. 핵감이에요. 시작장 등에서 보내드리니까 받으시면 바로 해서 썰어 드시고, 그 뺐다고 갚았다고 보내드리니까요. 이거 드시고 나오면은 랩을 쌓아갖고 냉장고 넣어놨다 드시면 됩니다. 자, 민어입니다. 작은 민어 통치에요. 삶이 10.7kg서부터 9.8, 9.7 통치에 있고요. 9.4, 5, 9.4kg입니다. 가자미입니다. 시범이 9.9kg, 9.2kg 크기 차 있고요. 9.2kg, 9.0kg, 그 다음에 16미 8.9kg입니다. 딱 보시면 알이 좀 노랗게 막 찼죠. 이렇게 많이 차고 적게 차이고 그런 차이 있어요. 농어랑 성도에 참돔 눈볼대 잡어입니다. 11.5kg입니다. 아기입니다. 산미 6.3, 7.0, 6.6, 5.5kg. 이게 3위씩 올려갖고 판매하려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갖고 산미로 나눴어요. 홍어입니다. 신안 앞바다에 잡은 홍어예요. 싱싱합니다. 그 암치고요. 7.1kg, 그 다음에 6.3kg. 그 회 손질 요청하시면 2만원 추가되고, 각 손질 요청하시면 만원 추가되는데, 이 숙성시켜서 드시려면은 통째로 받든가 아니면은 각 손질로 받아갖고 놓고 드시는 게 나아요. 회로 떠갖고 막 일주일씩 열흘씩 놔두고 드시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 타면 회 뜬 상태에서 바람 타잖아요. 그러면 회 색깔이 까맣게 바뀝니다. 그리고 쓴맛이 나니까 안 돼요. 방건조 병어입니다. 요것은 25cm 왔다갔다 해요. 크기 차이 있고요. 조금 더 작고 약간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손과는 했고요. 그리고 요것은 22cm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물론 크기 차이 있고요. 이건 중짜리예요. 완전히 해동하지 마시고 살짝만 해동해갖고 약간 불로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또 손관 된 겁니다. 손질하는 먹갈치예요. 크기는 이 정도 3지 정도 되고요. 받으시면은 냉동된 상태에서 약한 불로 소금 뿌려갖고 구우시면 됩니다. 축상어입니다. 1월 19일 날 냉동했어요. 받으시면은 손질해갖고 잘게 썰어서 살짝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식초장에다 찍어 드시고요. 그리고 살에다 장칼질 많이 해가지고 밖에다가 꾸덕꾸덕하게 잘 말리셔갖고 나중에 포로 찢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부고예요. 5kg에 39마리에서 41마리 정도 올라가요. 보고 손질할 줄 모르시는 분이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부새입니다. 부새 조기예요. 20cm 왔다 갔다 하고요. 손관해갖고 말렸으니까 약한 불로 구워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큰 씨알이에요. 23cm에서 25cm는 이건 또 따로 판매합니다. 한 상자에 75mm짜리 특대 참조기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25cm 이상에서 31cm까지 해요. 손관 해가지고 말렸습니다. 약한 불에다 바로 구워서 드시면 돼요. 요것은 마리당 15cm 내외입니다. 큰 씨알 아니에요. 씨알 자라요. 이것은 100에서 105마리로 판매하고 있어요. 자, 병치입니다. 마리당 뭐 23cm 왔다 갔다 하고 크기 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손관 해갖고 말렸어요. 크기는 이 정도 되고요. 약한 불로 구워서 드십시오. 먹갈치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구박 자르고 내장 빼고 꼬리 잘라고 손질해서 말렸어요. 손관 안 했으니까 그 굴 때 소금 뿌려갖고 구우시면 되고요. 너무 해동하지 말고 살짝만 해동시켜갖고 약한 불에도 구우면 됩니다. 자랭이 병어입니다. 작은 병어를 자랭이 병어라고 그래요. 손관 해가지고 말렸으니까 조림이나 구이로 드시면 맛있어요.
제가 점심 먹을 때 이걸 좀 자주 먹는데 아무튼 맛있습니다. 갈치 젓갈 쌈장입니다. 뭐 받아갖고 바로 뭐 드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뭐 그 들깨 같은 거 참깨 좀 넣어갖고 좀 이렇게 약간 좀 가미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드시거나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